Times. BTV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BTV 25주년 기념 모델을 했었는데 79.5점을 받았던 실버 블리자드 매트 네, 색상의 베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는 기어는 B2B705LM이잖아요. 이 LM이 뭐냐? 우리가 M은 딱 봐도 알만하죠? 스케일 딱 보면 멀티 스케일이잖아요. 멀티 스케일인데 이게 그 원래는 베이스가 보통 34인치로 많이 나오잖아요. 864mm. 근데 이게 좀 길어지면은 그 35인치, 36인치 막 이렇게 길어지는데 보통이 이제 멀티 스케일이 34에서 36인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4에서 35로 가는 좀 덜 가잖아요. 그래서 6현 이 제일 위에 굵은 줄과 제일 밑에 가는 줄의 스케일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래서 멀티는 멀티인데 라이트하게 멀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라이트 멀티 LM입니다.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 팸프렛은 이거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덜 해서 라이트 멀티입니다. 이 팸프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 잘 아실 텐데 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음현일수록 이 줄이 길수록 장력이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낮은 음역대를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뭐 드랍D를 많이 하신다거나 6현줄을 낮춰서 많이 쓸 경우에 장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털럭털럭거리고 맞아요. 그 줄에서 제대로 된 피지컬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 기타 뭐를 가지고 이제 뭐 D튠을 치거나 이러면 약간 좀 뭐 그 헐렁헐렁한 느낌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장력을 조금 더 저음면에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줄 길이를 좀 길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이제 팸프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음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튜닝 자체를 낮춰 하시는 분들은 멀티 스케일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멀티를 활용을 하려니까 뭔가 줄 길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 운지도 좀 불편하거니와 뭐 그 정도까지 내가 막 이렇게 극단적인 거는 또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라이트 멀티라는 또 옵션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48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전장 114cm, 무게는 4.3kg, 두께는 39mm에 12프레디 둘레는 89mm입니다. 탑은 플레임드 메이플 탑에 애쉬 오크맨 윙바디가 올라가 있고요. 넥은 멀티 스케일에 5피스 메이플 월넛에 레인포스먼트, 그래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고 넥스루로 제작되어 있어서 애쉬오크의 윙이 붙어있는 거죠. 네, 너트는 47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NIXL45130SL 모델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889mm에서 864mm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 제로 프렛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넥 브릿지에 각각 T1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아이버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에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3웨이 미드 프리퀀시 250, 450, 700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 그리고 오늘 컬러는 코스믹 블루 스타버스트라는 컬러고요. 내추럴 브라운드 버스트 플래시라는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 블루 색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EQ 바이패스 먼저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EQ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EQ 먹으려면 이 스위치를 여기서 내리면 EQ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EQ 바이패스 한번 하고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팁으로 바꿔서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픽업이요. 네, 미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250 먼저 다 올리고. 빼고. 450다 빼고. 450다 올리고. 네, 700다 올리고. 네. 700다 내리고. 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트라이브도 들어볼게요. 라이브.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뭐 BTB는 뭐 드라이브 톤이 다 쫙쫙 잘 뽑히죠. 그럼 바로 단지문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탑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소리만 잘하시면 되는데 왜 나도 비트로 내려가지? 메탈 해보겠습니다. E마이너에서 6154로 갈게요. 예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이게 좀 바다 색깔이랑 비슷해서 심연의 저음. 심연의 저음. 네. 알겠습니다. 심연의 저음.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네.
네, 저는 이 LM이라는 게 라이트 멀티였잖아요. 가벼운 멀티. 근데 저는 요거가 뭔가 이 멀티 스케일에 또 새로운 대안, 새로운 빛이 되어주는 대안이다라는 의미에서 The Light of Multi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의 빛.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각 항목 모두 동점이 나왔습니다.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 79. 네, 이렇게 BTB 705LM 모델을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입니다. 야, 정말 진짜. 지겹도록 해도 그래도 나올 때마다 좋은 진짜 SR. 믿음과 신뢰의 브랜드 SR. 네, 그렇습니다. 아이바네즈 SR 라인은 진짜 단 한 번도 실망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겨우면서도 반가운 게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SR502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 예.